하겠습니다. 예예 예, 뭐 특별히 핑크색으로 오늘 포인트를 맞춘 이유가 있으시다면? 추운 겨울인데 네. 따뜻한 기분이고 아 그렇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넥타이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효주 씨도 역시 핑크색 파우치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네. 항상 제가 시상식 때 인터뷰 다니다 보면 여배우들이 파우치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뭐가 들어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너무 어렵지 않죠? 예예. 예. 자 여배우의 파우치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좋은 광고 모델이니까. 역시 예 광고 모델로서 이 몸이 충실히 예. 미러파 핑크에 한효주 씨. 네, 이번에 새로 예. 출시되는 신상품입니다. 이 재훈 씨가 들고 있는 이 미러파 이 화이트. 네, 화이트. 굉장히 예쁘긴 한데 핑크도 참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예뻐서 사고 싶다. 우리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한효주 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께 좀 근황을 먼저 여쭤봐야죠. 이재훈 씨,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무슨 책 보셨는지 아시죠? 네. 어디서? 정령에서 대동산에서 타셨고 산 종결자. 네, 가보다는 상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한편으로는 네. 좋은 작품으로 네. 좋은 연기를 선물하겠구나 네. 이런 기침을 하고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찍고 계신 영화는요? 신정원 감독님의 전쟁이들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끝마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따뜻한 봄에 영화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 타셔야죠. 상도 네. 뭐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네. 영화는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훈 씨 이번에 무슨 상 탈 차례입니까? 구형. 아 알겠습니다. 팬들이 더 앞서 나가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찍고 계신 영화 또 대박나시길 바라겠고 한효주 씨는 뭐 뵐 때마다 항상 진짜 러블리하고 계속 아름다워지세요. 얼굴도 작아주시고 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저도 영화 나는 조선의 왕이다 네. 그리고 반창고 2편의 영화에 한 번에 출연하게 돼서요 네. 준비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시겠네요. 이번에는 누구와 뭐 불러주시나요? 네, 나는 조선의 왕이라는 이병호 선배님과 불러주시고요. 네. 반창고는 고수 선배님. 아니 이병호 씨의 고수 씨 또 옆에 계신 이재훈 씨가 한번 주신 진짜 어우 남자 배우 복 종결자. 네. 좀 난처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수많은 잘생긴 남자 배우분들 중에 가장 나와 호흡이 잘 맞고 괜찮은 사람은 누굽니까? 패스! 누굽니까? 다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재훈 씨가 제일 잘 호흡이 맞는다 그러면은 팬들이 질투할까봐. 그렇군요. 많이 오신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올 상반기 작품도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와 음악과 토크를 함께하는 미러파 컬처 콘서트 토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요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세요? 해결의 책. 맞습니다. 요즘에 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결의 책인데요. 두 분 연기 활동하시면서 또 미러팝을 직접 광고하고 홍보하시면서 많은 고민과 또 어려운 부분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해결의 책을 통해서 이 두 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한효주 씨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받아볼 텐데 먼저 한효주 씨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제가 삼성 카메라 모델을 예. 지금 오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한효주 카메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이게 제품 판매까지 제가 부담감을 하게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워낙 또 인기가 좋았어요. 뭐 월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야.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만큼 미러팝 카메라가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야. 고민이십니까? 네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결의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팝이 이번에도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한 다음에 한효주 씨한테 주문을 한번 외쳐주시면 네. 예, 유치하게라도 하셔도 되고 뭐 샬라 뻑바이라고 그러나요?
좀 부탁드려볼게요. 직접 한번 고민을 털어놔주세요. 니라팝이 올해도 대박을 낼 수 있을까요? 샬라뽕빠이? 샬라뽕빠이! 갑니다! 짭니다! 어? 이거 어떡하냐? 당신이 조금 더 나이드 풀하면 그러나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작년은 2011년이었고요. 올해는 2012년이잖아요. 그렇죠. 한 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 예. 아니 뭐 같은 연도에 두 편을 찍으셨다면 네. 모르겠지만 한 살 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일리가 있네요. 대박이 난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원래 꿈보다 해옹이에요. 자 이어서 이번엔 한윤주 씨 개인적인 고민도 한번 들어볼까요? 가볍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도 영화가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광고도 대박, 영화도 대박. 알겠습니다. 네, 샬라뽕 파이 한 번? 예. 네, 정말 한국 영화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직접 한번 고민을. 올해 영화가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샬라뽕 파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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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볼까요?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아, 와. 그러면 두 남자를 제가 주도권을 잡고 이병헌 씨, 한수 씨를 휘어잡고 주연이시죠? 네, 선배님들을 휘어잡고 네, 알겠습니다. 휘어잡고 현장 분위기까지 휘어잡는다면 대박이 난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윤주 씨 고민 뭐 간단하게 재미있게 해결해 봤고요. 이재훈 씨도 역시나 고민 두 가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예쁘잖아요 디자인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처음 딱 보면 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로우 앵글, 하이 앵글 그리고 셀카 찍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셀카를 그렇죠. 주로 찍으시는데 네, 네. 이렇게 큰 액정으로 보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찍어보셨어요? 그럼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오 진짜로 이재훈 씨께서는 미러팝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많은 양의 촬영을 하셔도 이렇게 잘 나오는 장점이 있는 카메라.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진을 요즘 많이 찍다 보니까 찍고 나면 에이 너 수염증 있어 이렇게 그 미용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손떨림 기능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테고 또 한윤주 씨 말씀대로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예 저도 저번에 이제 인터뮤비 원 시사회 때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로우 앵글로 잡았더니 한 번에 잡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의자 위로 밟고 올라가서 이런 고생할 필요 없이 다양한 앵글로 그렇죠.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에도 예. 혼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 같이 셀카를 찍으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예예. 친구들끼리 다 같이 그렇군요. 아니 잠시 후에 저희도 한번 우리 하이 앵글, 로우 앵글로 셀카 한번 찍어보죠. 네, 좋죠. 예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혹시 커다란 고등판 기억나세요? 예, 거기 이제 붙이는 메모지로 여러분들 직접 질문을 적어주셨죠? 지금부터 그 보드판에 있는 질문들을 직접 우리 배우분들 두 분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선정이 되시면요, 상품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드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쪽 보드판이 이재훈 씨를 향한 질문들이고 이쪽 보드판이 한효주 씨를 향한 질문들입니다. 예. 자, 저희가 각각의 보드판에서 두 개씩 질문을 한번 뽑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훈 씨 보드판에서 질문 두 개를 뽑는다 치면 이재훈 씨가 하나를 뽑으시고 한효주 씨가 또 이거 물어보면 재밌겠는데 라는 것을 하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또 한효주 씨 보드판에서는 한효주 씨가 직접 한 장 그리고 또 이재훈 씨가 직접 한 장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볼지 궁금하시죠? 한효주 씨 질문에서는요. 한 분은 영화 예문권 드리겠고 한 분은 한효주 씨가 직접 촬영 때 하고 나오셨던 목도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재훈 씨 질문 중 한 분께는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고 또 한 분께는요. 야 이재훈 씨가 직접 입은 조끼를 이재훈 씨의 향이 묻어나는 이재훈 씨가 직접 착용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효주 씨 질문부터 뽑아볼 텐데요. 한효주 씨가 향한 질문은 여기에 있거든요. 직접 한번 제가 네 제가. 직접 하나를 먼저 아 서로 뽑아주는 게 아니고 서로 하나씩 뽑아주고 자신이 직접 하나씩 골라보고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번에 뽑히는 분이 한효주 씨의 목도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이름과 핸드폰 뒷번호가 적혀 있는 것 중에 한번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뭐 예쁘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너무 독서는 하지 마시고요. 네, 뭘 뽑으면 좋을까요? 자, 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서 뭘 선뜻 고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재용 씨도 일단 하나 골라주시고 잠시 후에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제가 먼저 하나. 그럴까요? 이번에 영화 예매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자, 한효주 씨 골라주신 이후에 한번 답변을 드릴 텐데, 어우,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네요, 예. 자, 한효주 씨. 일단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이재용 씨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과연 이재용의 간택을 받은 질문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좋습니다. 이번에 뽑히신 분이 한효주 씨의 목도리를 받으실 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뽑아봤는데요. 일단 지금 총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소개해 드린 질문은 영화 예매권을 받으실 분입니다. 무대 양쪽에 통로가 있죠? 예. 앞쪽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직접 드리겠습니다. 0927번, 핸드폰 뒷번호 0927번, 남원숙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어디 계세요? 네, 무대 아래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숙님, 이런 질문 하셨네요. 시간 날 때 뭐 하시는지요? 하셨습니다. 한효주 씨, 시간 날 때 뭐 하시는지요? 셀카를 찍는다. 설마 그 대답이 나올 줄이야? 네, 주로 집에서 보내고